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다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마른 땅 위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두신 부모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지 옥엽,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처럼 귀하게 키운 딸이 하루는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친구가 서른 중반에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삐 하시는 분 계시죠? 벌써 아니다. 나이 서른 목사도 아니고 서른 중반에 늦지막히 신학교를 가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꽝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서둘지 마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시 아버님 되실 분은 뇌졸중으로 몸 반쪽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은 지체장애자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시어머님이 되실 분은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될 가족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신학생 초보자인 남자친구 한 명뿐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따님이 이런 가정에 시집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면요. 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소설 같은 사랑을 얼른 접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가정, 시집갈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가정에 그 세 명의 환자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뭐 세 가지 병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현대 의학으로 일반적으로 치료하기가 힘든 그런 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딸이 마음 바꾸는 게 쉬울까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고쳐지는 게 쉬울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몸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말에 목사님 아닌데요, 제 인생 여태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고자 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용히 사랑의 충고를 드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 전에 지금까지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그건 은혜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미리 알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더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추워도 견딜 수가 없지요. 요즘 저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낮에 해가 뜨고 태양이 장렬하면 어떻습니까? 아, 더워서 못 살겠네. 우리 시애틀이 왜 이렇게 됐냐. 시애틀이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이러면서 툴툴거립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그만 밤에 기온이 싹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뭐라 그럽니까? 아, 왜 이렇게 쌀쌀한 거야. 왜 이렇게 추워. 이 시애틀이 왜 이래. 이러면서 툴툴거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씨는 물론이고 내 마음의 온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사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걷고 옷을 입고 말을 하고 뛰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고 사실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첫 번째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당시에 난공불락에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튼튼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전에 여리고성까지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단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15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실제로 이 봄에요 요단 북쪽 요단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인데 이 봄에는 헐몬산에 이 겨운에 내렸던 만년설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요. 최고조에 이르는데 갈릴리 바다에 물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흐른 요단강이 사해, 염해, 죽음의 바다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은 늘 넘쳐나는, 범람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송병현 교수님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폭이 그때에는 그 시기에, 봄 시기에는 좁은 곳은 200m, 넓은 곳은 1000m, 그러니까 1km나 되는 강폭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 깊이는 뭐 3m 이상, 낮은 데 5m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 사람이 그 빠른 급류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범람하는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어떤 분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아 글쎄요. 막 이러는데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이 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고 더 자주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 내지는 일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뗏목 만들어서 건너가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뗏목 만드는 게 그 광야에서 나무 구하는 것도 그렇고 200만 명이 뗏목으로 요단강 건너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뗏목 만들어서 건널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다 그냥 거기서 죽고만은 그런 어떤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때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 오늘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뗏목 만들어서 건너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건너게 해주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딱 서니까 물이 멈추면서 앞에 흘러가던 물은 계속해서 사해로 흘러가서 싹 사라져버리고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은 멈춰가지고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 동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가에서 발바닥을 붙이고 그 물이 벽이 돼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건너게 해주시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하나님은 그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걸까요?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유, 기적의 목적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지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를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7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겠다, 갈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앞부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너희 앞에서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도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해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겠다.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언약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어 히브리 원어로 엘하이예요. 엘샤다이 뭐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 하나님 하이 살아계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하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에 딱 8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엘하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십니까? 기적이 그만큼 자주 일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우 그동안 이 얘기를 듣고 표정이 밝아지면서 어쩐지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어쩐지 내 삶에 기적이 그렇게 안 일어나더라.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 너한테는 기적 필요 없어도 나 잘 믿으니까 괜찮다 이러시는구나.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은 내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아 예수님 왜 주님은 쫓아내시고 저희는 안 됐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없음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돼요.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행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사실은 우리 기적의 키가 아니에요. 기적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기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인간 연약한 인간임을 아셔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만 그게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고난이 심하고 하면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닌가라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바로 언약궤를 사용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약궤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 필요하다면은 우리 삶에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 설명드렸지만 그 무시무시한 요단강을 선뜻 건너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통해서 엄청난 거리를 여행했다고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5천 마일을 이동하면서 이 미국을 다녔는데요.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타주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유타주에서 모압이라는 동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한 그날 출발해서 6시간 정도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목적지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인데 이 그 모압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아 저 앞에 보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은 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하고 그랜드 캐년 같은 산 같은 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데 아 여기는 햇빛이 가득한데 저쪽에는 막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번개가 확 치는 거예요. 정면에서. 그러니까 막 운전하던 우리 큰아들이 우와 아빠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는데 어디 하면서 다들 막 그러니까 한 3분마다 번개가 그쪽에서 계속 치는데 이건 장관이에요. 장관. 우와 하면서 이제 점점 번개 치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3, 40분 번개 치는 쪽을 향해서 가는데 약간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비가 장난이 아니게 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맑았는데 아, 좀 가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또 한 10분, 20분 가다 보니까 차들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이제 멈춰서서 왜지 하고 기다리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고 반대편에는 차가 하나도 안 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 뭔가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그 저쪽 이 왼쪽에서 그렇게 비가 내리던 그쪽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비가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돼서 이 지나가는 차길을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다 못해서 이게 너무 궁금하다 앞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반대 차선을 해서 앞으로 갔더니 이거는 막 요단강이 거기 확 생긴 거예요. 막 물이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빠른 속도로 물이 막 흘러가는데 아 이걸 지도를 딱 찍어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남은 거리인데 돌아가면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막 큰 트레일러도 가겠다고 지나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싹 지나가면은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큰 트레일러도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멈춰섰어요. 우리 같이 작은, 별로 작지는 않지만 트레일러에 비하면 작은 배는 물에 쓸려 내려가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 결단을 내리고 차를 돌리자 해가지고 3시간을 돌아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요. 그 길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 그래서 한번 지도를 봤더니 빨간색이에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막혔다. 못 간다. 아, 30분 있다가 봤더니 노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있었어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뚫렸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강,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발 담그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13절에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라. 이거는 죽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요. 하지만 제사장들은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채로 강에 발을 담글 뿐만 아니라
강 앞에 이 강 멈춰서 강이 벽이 됐는데 강 중간에 그 언약궤를 메고 200만 명이 건널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200만 명이 다 건너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만약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약해서 그 물을 보고 아 무서워하고 그걸 버리고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제사장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앞장서서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그냥 받은 직분이 아니에요. 먼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물 속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성도들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한 믿음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 그리고 믿음 있는 리더십들이 지도하는 공동체에 벌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안식월 휴가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7월 마지막 주에는 LA에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몇 년 만에 목사님과 함께 보냈는데요. 그 목사님과 보낸 시간도 좋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를 만났던 시간입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청년이었던 자매가 이 자매가 만나서 같이 이제 저희 집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본인 간증을 했는데요. 그 자매는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도 방문한 자매예요. 이 몇 년 동안 못 본 사이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 왜 부에나팍 LA 부에나팍에 가면 소스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소스라 그래서 그냥 찍어 먹는 소스인 줄 알 때 소스가 아니고 소스 그러니까 자원 이거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식 먹는 데서 소스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소스였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거기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결혼 스토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이 자매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성격이 밝아서 이 먼저 그 남자친구에게 대시를 했대요. 야 우리 사귀자. 그런데 그 노총각 남자친구가 싫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이 노총각이 미친 거 아닙니까? 배가 불렀죠? 아니 지금 찬밥 덤밥 가릴 때가 아니고 그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예쁜 자매가 사귀자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거를 싫다 그랬대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이 남자친구에게 차였는데도 끝까지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왜 싫다고 했는지 이제 처음 데이트를 하면서 그 남자친구가 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만나자마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도 하기 전에 첫날 만나서 주술술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돈 없는 신학생이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몸 한쪽을 가누지 못하셔. 일도 못하셔. 그리고 내게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걔는 지체장애가 있어.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이런 형편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제가 드렸던 말씀 그 이야기 그게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자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교제하기도 전인데 이런 남자, 이런 가정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매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우리 잘 지냅시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고 끝내 결혼을 한 거예요. 참 제 제자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제자의 어머니인 그 권사님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가 결혼에 반대하지 않고 축복해주면서 결혼을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요단강, 그 두려운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 제자 말로는 목사님 그런데 역시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도 신학생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뭐
시댁 아무 돈벌이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자매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했어야 해요. 일하는 게 너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그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 집안의 색깔로 표현하자면 그냥 회색 아니겠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그 분위기 가운데 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이 자매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의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딸아이를 낳자마자 그 심한, 너무나도 심했던 우울증을 갖고 있던 어머니의 우울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그 뭐 우울증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 내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가요 저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셔가지고 오히려 저희 집을 도와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 자매의 그 요단강같이 두려운 곳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행위가 한 가정을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는 남편의 상황과 그 막내 아들의 상황을 보면서 큰아들은 지금 혼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신학 공부를 하니 모든 소망이 다 없었겠죠? 절망적이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장가를 갔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이쁜 손녀를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니 그 손녀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제자이지만 그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야, 내 너 진짜 대단하다. 내 너 존경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많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요단강들이 많이 범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엘하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